자, 센서 테스트를 위해서 오늘도 한 게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 올까 봐 빨리 한 게임하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지금 제 왼팔 스윙을 한번 쭉쭉 해볼게요. 왼팔 스윙은 기본적으로 클럽의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또 뻘어버리기, 무조건 완전 직전으로 가는 건 아닌데 딱 맞았을 때 로테이션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방향성은 내가 느낌이 오거든, 제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왼팔 스윙, 그리고 왼팔 스윙이 어떤 느낌으로 치면은 아, 뭐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필드처럼 좀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왼팔 스윙으로 그냥 툭툭 쳐볼게요. 빨리 칩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왼팔 스윙의 가장 큰 장점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전에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골프전에서 뭐 골프전 오래 친 사람들은 뭐 한 1000게임 넘은 사람들은 10m 똑바로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거든요. 10m 똑바로 놓고 바로 툭 쳐도 뭐 10m 똑바로 다 잘 보냅니다. 근데 그런 원리로 치는 게 제 왼팔 스윙입니다. 여기서 놓고 그냥 툭 10m처럼 보내는 것처럼 저로 던져 놓으면은 그냥 가 똑바로 가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빨리 칠 수 있는 스윙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툭툭 치면서 앞으로만 계속 보내볼게요. 자, 아 맞다. 여기는 이제 TPC의 소그레스라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열리는 최경주 프로님이 예전에 우승했던 그 이제 코스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백티에서 하면 정말 멀어요. 근데 티가 백티가 아닌가 보네요. 255m면 백티면 거의 파포가 막 430m 넘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상태인데 여기 17번 홀이 제일 유명한 홀이거든요. TPC 소그레스 여기 이제 홀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강대강 툭툭 칠게요. 또 바로 날아가죠? 오토띄어기를 할지 아니면 여기 메꿀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198 벙커 58m 자, 아무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보면 알아서 가는 왼팔 스윙입니다. 보이시는데 짧네. 이 벙커가 아직 벙커가 몇 프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58이면 몇 프로를 보고 얼마를 또 쳐야지 모를 걸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칠게요. 12m 짧다. 아 짧네. 이 짧은 느낌이 나네. 벙커를 좀 봐야 되나? 한 30% 봐야 되나? 자, 7m도 그냥 두려워. 약간 더 그래. 이 그린이 지금 TGC는 기본적으로 좀 빨라요. 그린이 좀 빠르게 세팅되어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퍼팅도 우측 대강대강 할게요. 아, 또 좋네. 확실히 그린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살살 친다고 쳤는데 컨시드 받나? 오이씨, 미더. 1미더. 1미더 컨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더블 했네요. 첫 번째 홀 더블. 뭐, 이런 거 필드랑 똑같죠? 필드에서 뭐, 삽질 몇 번 하면, 벙커에서 삽질하고 이런 거 더블 금방 하니까. 자, 두 번째 홀, 팝파이브. 회전이 거의 별로 안 먹죠? 먹더라도 눈꽃만큼 요 정도의 먹힘이 있지, 크게 많이 휘고 안 합니다. 왜냐면, 이 클럽을 회전을 막 시키고 궤도를 막 변하고 아니거든요. 그냥 똑바로 치는 그대로 이렇게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치는 선수가 조던 스피스가 치키닝을 이렇게 하면서 치죠. 클럽을 그냥 똑바로 날리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저는 더 확장해서 그냥 왼팔을 확 던지는 뭐 그런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8을 펑크 봐야 되나? 4, 5, 6. 모르겠네요. 또 샌드웨치로 걸려져 있네. 샌드웨치로 걸려져 있나? 그치? 6번 아이언으로 그리고 그냥 똑바로 그냥
바로 쳐볼게요. 오, 그린으로 가네. 일단 페어웨이 쪽에 벙커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요거 퍼터예요, 퍼터. 유틸처럼, 조그만 유틸처럼 생겼죠. 퍼터예요. 13메가, 맞다. 오르막이 1단, 2단, 2단 그린이네. 2단 그린 올라갔다. 어우, 잘 붙였네. 화면을 좀 더 잘 보이게 확대를 좀 할까요? 제 스윙보다 왼팔 생각에 툭툭 던지면 끝인데 화면이 좀 잘 보여야 이게 어느 정도 조금만 줄이고 요 정도면은 그래 화면이 좀 잘 보이겠죠? 97m 개뱃지 G50도입니다 오, 야, 백스핀, 와, 백스핀 딱 뽑고, 야, 약간 백스핀 조금 돌아오네요. 이런 표현이 정말 좋죠. 통통 튀기고 올라갔다 삭, 이게 내리막이니까 또 삭 내려오네. 자, 이것도 약간의 일단 그린 우측. 여기 그림자 표현도 잘 돼 있어서 필드 가도 그림자 지고 안 지고 요 차이가 공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똑같습니다. 그림자가 지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있으면은 이 가는 게 잘 안 보여요.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골프장은 그냥 뻔하죠. 에이세다. 어이씨 갖다 때렸네. 그린이 확실히 빠릅니다. 이렇게 뭐 슬리퍼 포퍼 하면 또 필드에서는 완전 개 내리막이네. 계속 쓰죠. 들어갔다. 다음 두 번째 볼은 보기인가? 쓰리가 보기네요. 필드랑 똑같죠? 다 쓰리가 보기. 어, 세 번째 올. 두 번째 올 버디 했네요, 제가. 그것도 보기. 자, 요거는 앞에 해저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해저드가 있고, 야, 요거는 이제 도전 올이네요. 241m. 원어 쏘느냐, 아니면 해저드 밖에 자르느냐. 뭐, 지금은 드라이버 란치니, 한 160m만 자를게요. 150, 160. 야, 걸정하다. 이 센서가 거리감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60 자른다고 생각하니까 160이 잘리네요. 82m 대배지로 아까랑 똑같은 거리를 아까는 짧았으니까 90m 짧았으니 똑같은 거리감으로 그러면은 또 틀려나? 오, 좋다. 어서 백스핀. 야, 표현이 되게 좋죠. 탐 백스핀 요런. 진짜 TV 중계하는 것 같죠. 실제 게임이 아니고 TV 중계로 그 공을 찍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걸 보는 것도 요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네, 골프전은 그냥 무조건 띄우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싸 버디. 그래 잘 붙이면은 어디로 이렇게 보답을 받습니다. 필드 점수랑 비슷해요. 버디도 하고 더블도 하고 트리플도 하고 파파파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렸는데 똑바로 잘 가죠? 아, 여기는 약간 에밍이 왼쪽으로 되어있어요.
114면은 피칭으로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냥 9번으로 살살 칠게요. 9번 삭 저제스처는 저기는 피칭 위치로 올려져 있네요. 9번 아 약간 밀렸다. 밀리는 느낌이 났는데 확실히 밀리네요. 구질 편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밀리면서 슬라이스 약간 그렇게 날 것 같다고 생각을 딱 치는 순간 저는 구질 맞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잘 느끼거든요. 탁 맞힌 거에 한 밀릴 것 같은 생각에서 실제로 밀리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이없이 막 훅이 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뭐 재미가 없어지죠. 센서가 그 구질을 못 잃은 거니. 자, 10m 둘로 가라. 아싸. 야, 근데 그린이 빠르네요. 확실히 오우드 계속 내려갔다. 확실히 그린이 빠르네요. 이 얘네들 기본 얘네들 개발사가 골프를 잘 치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린 스피드 자체가 골프 전에 한 매우 빠른 그리고 필드에 갔을 때 좀 빠른 그린 굉장히 뭐 툭 쳐도 많이 굴러가는 그런 그린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빠른 그린 재밌죠? 아, 아싸 들어갔다. 요 끝에서 싹 말려서 들어가는 거 진짜 TV 중계 같죠? 하다가 싹 파 1호번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치면 뭐 필드에서 싱글 치는 사람들 이거 처음 치면 처음이 안 돼가지고 네. 90타 100타 금방 납니다. 아이씨 내리라. 아이씨. 어? 센서가? 센서가 방에 있거든요? 잠깐만요. 오. 센서가 연결이 끊겼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불 들어왔네요. 이게 가끔 끊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자, 그러면 188입니다. 개배지로 간다. 이거는 개배지는 50도. 43이더면 50도로 그냥 퉁 퉁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 아 여기 여기 딱 떨어지는 위치가 이렇게 약간 오르막이 있는 그런 이제 풀이니까 공이 이제 그냥 경사면 그냥 평지면 떨어지면서 탕탕탕 요런 느낌이 표현됐고 근데 떨어지는데 여기가 경사면 여기가 팍팍 뭔가 이렇게 탁 하면서 튀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스피드가 확 줄고 백스핀이 생기니까 팅팅팅팅 요렇게 떨어 스피드가 있다가 퉁에서 탕탕탕 이런 게 범퍼앤런 표현을 할 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리막이다 그러면 오다가 내리막 위에 탑스핀이 걸려서 확 굴러가는 그런 표현이 여기 이거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퍼팅 5미터 오르막 확실히 빠르네. 안 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근처까지는 가네요. 파했다 그래도. 자 다시 왼발 스윙으로 쉽게 쉽게 치죠. 그리고 몇 개나 남았지? 99m 다시 아유 벙커를 한번 봐볼까요? 99m 100m인데 한 110m 생각하고 채를 피칭 110, 120을 생각하고
조금 세게 쳐볼게요. 그러면 매드 앞에 프로를 보는지 모르니까. 맞지? 어, 조금 오버하네.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검색해봐야겠다. 몇 프로를 보는지. 자, 그리고 러닝 어프로치를 해볼게요. 요걸로 러닝 어프로치 연습하기 진짜 좋아. 그러면 검사가 이게 표현이 잘 돼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보이죠?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서 S자죠. 이렇게 필드처럼 S자.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왼쪽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약간 우측에 있어야 됩니다. 20m의 러닝 어프로치라 생각하고 오씨 어, 센서가 연결 또 끊겼네.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뭐 저는 이제 브라보골프랑 계속 이제 커넥션을 하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버그라든지 있으면은 자 요런 부분에 계속 끊긴다 알아봐 달라 그러면은 아마 수정을 많이 잘 해주시겠죠. 근데 그래도 다시 연결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GC2는 한번 끊기면은 블루투스 방식이라서 블루투스를 다시 또 하면은 블루투스 암호가 게임을 다 꺼고 다시 연결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한테 GC2랑 TGC를 추천을 할 때도 아마 컴퓨터를 좀 잘 다루셔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을 했는데 지금은 요것만 그냥 껐다 키면 돼요. 그냥 오프하고 요것만 요거에 브라보 비전 매니저 여기 브라보 골프에 이 프로그램 연결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센서 뭐 설치도 가능하고 요걸 오프했다가 다시 연결하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거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연결하기 쉬운 이 TGC를 연결하기 쉬운. 자, 다시 20m. 오, 굴러간다. 어싸싸싸싸싸싸싸싸. 이야, 아이씨, 근데 내리막 붙었네. 끝까지 내리막. 아무래도 잘 쳤다. 공 굴러간 표현이 진짜. 진짜 필드 같죠? 그죠? 골프는 이렇게 표현 안 됩니다. 3m, 오르막. 자.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정말 필드에서 치는 느낌으로 칠 수가 있는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뭐 스크린 게임이지 않냐? 게임이라기보다는 시뮬레이터. 그래서 여기서 잘 치게 이런 거죠. 스크린 아무리 잘 쳐봤자 필드 가면 다 망한다. 그런 이제 말을 조금이라도 여기서 잘 치면은 필드에서도 좀 잘 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필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필드 연습을 여기서도 하고 피칭으로 100m 쳐볼게요. 아이 오버했네. 거기서 거리가 많이 나가죠. 또 벙커를 가. 벙커를 몇 프로로 가야 되나? 18m면 한 25m 밖에. 25m? 아 25m 더 가야 되나? 오 근데 굴러가서 붙었네. 떨어지는 지점을 내리막이라서 좀 잘 떨어뜨렸나 봅니다. 예, 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필드에서 저가 벙커샷 하면 뭐 골프전은 그냥 위에 놓고 그냥 다 하면 거의 웬만한 건 다 붙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필드 가서 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왜?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잘못 쳤다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붙었지 아니면 좀 잘못 친 샷이죠. 잘못 친 샷은 잘못 친 샷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골프전은 그런 게 없어서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아, 잘못 친 샷 그리고 잘 친 샷에 대한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고 있다. 파 원오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약간 잡아당겨, 확실히 잡아당겨지네요. 하... 프로젝터가 바로 위에서 윙윙윙 소리가 나죠. 이제 프로젝터 쿨러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약간 야, 여기 벙커로 노리고 에이밍을 벙커로 두고 있네요. 원혼 놀이란 소린가? 5번 하이브리드. 뭐, 페어웨이로 저런지. 아, 잘 쳤다. 바로 날아가죠. 이게 왼팔 스윙이 위력입니다. 그리고 통통 굴러갔다가 여기가 경사니까 다시 약간 내려오고. 이런 표현이 되게 잘 됐죠. 그래픽도 워낙 좋아. 51입니다. 아, 약간 잘해. 띄운다고 띄워봤는데. 경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실제로 격자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필드는 격자가 없는데 필드 라이브가 하듯이. 근데 요즘에 골프존은 이 G2어 모드 G2어 대회할 때 격자를 이제 없애고 캐디도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몇 컵인지도 모르는. 근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내가 격자가 없더라도 그린의 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이게 3D 그래픽을 해놓은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평평하게 해놓고 격자를 없애버리고 캐디도 안 불러주면 이거 어떻게 칠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네, 미니맵만 보고 칠하던데 여기는 그나마 격자가 없어도 이렇게 경사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가 조금 잘 보이게 그래픽이 좀 좋습니다. 오르막이 많고 팔미터 오르막 오 잘 붙였다. 오르막에 가다가 브레이크가 타닥타닥 걸리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바로 잘 가고 있습니다. 원오버 제가 잘 칠 때는 그 정도 쳐요. 2분을 뭐 전반 2분 뭐 아니면은 뭐 원오버 투오버 이렇게 끝내는게 굉장히 잘 칠 때입니다. 그냥 못 치면은 뭐 전반부터 벌써 오비면 계속 나고 뭐 10개 오버하고 뭐 그렇게 또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요런 이제 요런 코스가 이제 많아요. TPC 소울에서는 이 페어웨이 그 우측에 나무가 많고 왼쪽에는 해저드가 이렇게 일자로 따라가고 해가지고 타이거즈가 빡 치면서 해저드 들어가면 무릎 꿇고 그런 이제 코스인데 자 다시 왼팔 스윙으로 에이밍으로 뒤로 해놨다. 와 약간 우측으로 해놨네. 근데 밀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밀려요. 이렇게. 무질 표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저는 안 좋은 걸 좋다는 건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센서를 설치했는데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막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뭐 연습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추천을 안 하겠죠. 뭐 추천했다 욕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면 할수록 좀 굉장히 센서 성능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만족을 합니다. 106m 되겠지요. 아 짤래. 러프도 봐줘야 되나? 이 몇 프로를 본지 아직 잘 모르겠어. 50도로 쳤는데 방금 좀 잘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짧은 걸 보니까 러프도 몇 프로 봐줘야 된다. 21m 그러면은 한 30m 볼까요? 58도로 비슷하게 가네. 그 백스핀이 한 번 두 번 튀고 삭삭삭삭 먹네. 벙커를 한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치다가 보면 감이 오겠죠. 우측 오르막. 아, 오이 내리막이가. 우와, 흐르는 거 봐라. 오르막 갔다가 그린에서 내리막인가 봐요. 그것도 안 봤네.
이렇게 홀이 있으면 오르막을 가다가 여기 홀부터 급격하게 내리막입니다. 맞네, 이게 엄청 내리막이네. 어, 로브 엣지로 골라있었네. 에이프로는 웨지로 골라있었네. 아싸. 이렇게 한번 해내면 또 바로 더블을 합니다. 바로 전 후반 전반에 더블. 처음 쳐돌에 더블하네. 자, 다시 왼팔 스윙으로. 방향이 크게 많이 아니죠. 약간의 훅, 약간의 슬라이스, 뭐 요 정도는 아직 많이 크게는 안 오네요. 헤비러프. 헤비러프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154면은, 어이씨, 나무 있네. 요런 거 둘 굉장히 어렵죠. 차에 뭐 한 탄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 뭐 한 7번, 8번, 6번으로 차야 되는데 탄도라면 나무 걸리니까 밑으로 깔아트리고. 야, 아니면 탈고주처럼 위쪽으로 슬라이스를 이렇게 내는지.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스? 탈고주의 슬라이스? 4, 5, 6번. 6번으로 에이밍을 우측을. 이까지 하고, 완전 하고, 5번으로 해야겠네. 6번으로 하면 슬라이스를 이까지 하고, 5번으로 완전 깎아치는 슬라이스를 한번 볼게요. 아, 덜 깎였다. 요새 어, 그래도 그냥 그린 쪽으로 약간 페이드가 먹히죠. 요새 드로우 구질이 나오니까 깎는 게 잘 안 되네요. 29. 오, 백스핀, 백. 아, 백스핀. 하, 백스핀 먹다가 풀렸네. 탄 먹다가 다시 싹 풀리면 바로 서는 게 아니고. 미도 미도 오르막. 에이 짠. 아, 여기도 내리막이네. 오르막 가다가 이 잘 살펴봐야 되네요. 오르막 가다가 조금 더 지나가버리면 바로 내리막이네. 그런 거리가. 뒤에 가니까 홀 뒤편에도 살펴봐야겠네. 살아. 퍼팅 또 3, 퍼, 퍼 하면은 또 바로 어, 보기, 더블. 바로 하자. 아이씨, 안 끝났네. 에이, 안 들어갔다. 1미도도 넣기 어려워요, 여기. 라이가 있으면. 더블 했네요, 더블. 아, 파이브 더블 했다. 바로 포 오버 가죠. 얘가 전반 잘 쳤는데 후반 가서 개망하는 뭐 그런. 파폰데 218미도 밖에 안 되네요. 자, 에이밍을 왜 이상한 데로 죽였어? 오해를 주고 218미터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약간 똑바로 쳐볼게요. 근데 약간 조금 아까 밀리니까 약간 밀린다.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치면 약간 밀리겠죠? 오, 그러면 골적으로 잘 가네. 이야, 아까 좋다. 왼쪽으로 튀어. 아, 아깝다. 아, 씨.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 보통 가면은 미국은 이제 그린 옆이라도 페어웨이가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그린을 벗어나면 또 페어웨이 슥슥슥 굴러가서 내려가는 그런 이제 포대 그린도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홀인 것 같습니다. 그린에 올라가도 다시 이제 굴러서 내려가는. 10미터인데 어, 잘 떨어뜨려 보이겠습니다.
통통통 에이 또 물러가.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서고 무조건 구르고 이런 게 아닌 그 라이 경사나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백스핀이 작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7미도, 5미도 오르마 우측. 야 근데 그린 진짜 빠르네. 짧다 생각해도 이상하네. 거의 투어 선수들 그린 같은데. 자, 그래도 파 했네요. 짧은 코스니까. 99m. 대백지로. 잘라. 아, 우측, 아, 팀, 우측, 아싸, 바운스가 여기로 왔다. 아싸, 왼쪽으로 났으면 해줬는데. 이번엔 노래 못 가요. 아, 노렸는데. 칩인 노렸는데. 칩인 노리다가 여기 날 굴러가서 참. 자, 뭐야, 라이 심하네. 휘었다. 아, 아깝다. 다시 굴러 내려가네. 아, 아깝다. 경사가 엄청 심하네요. 슬라이스 라인. 그러면 약간 똑바로 쳐야겠죠? 우측 조금만 주고 이렇게 슬라이스 라인에서 볼 흘러내려왔으니까. 오기. 아 전반에 1오버 치고 초반에 5오버 치고 있습니다. 에이밍을 여기까지 6번 아이언으로 잘라가면서 오는데 한 180? 6번 아이언으로 잘라가면 6번 아이언으로 잘라면 너무 또 많이 300m밖에 안 되지만 그냥 저쪽을 가고 그냥 똑바로 가야겠습니다. 벙커는 네, 자르는 이유가 있긴 하죠. 자르다가는 화면이 잘 보이나? 네. 86m인데 벙커라고 생각하고 아까는 좀 길었으니까 한 95m 쳐볼게요. 오 그럼 비슷하게 가네. 오, 아, 백스핀이 먹어버렸네. 이쪽으로 흐르는 아이언. 웨지라서 그런지. 벙커를 조금만 보면 될 것 같아. 6m 우측 라이 심하네. 6m. 6m 약간 오르막이 우측이 심하네요. 아, 짧네. 오르막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한 1.2m 정도 남았는데도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아, 아깝다. 필드 가면 이런 거 많죠. 컨시드. 오케이 안 주는 컷. 쇼퍼 딱 거리 또 보기하네. 이제 후반은 보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은 전반 잘 치고 후반 잘 치고 80대 초중반 뭐 그 정도 제 평균인 듯 합니다. 필드에서 thank you.
씨, 해줘드네. 이 거리가 지금 몇 메단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단 쳤습니다. 잘 맞긴 잘 맞았는데. 해저드 티가 있네요. 해저드 특설 티가 있네요. 어? 와, 이게 바로 빠지면 돌아오나? 아, 이건 왜 뒤로 오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이 룰을 잘 모르겠어요. 별로 가야지. 빠진 뒤에서 치면 안 되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 에이밍을 회전도 쪽으로 딱 주고 있네. 보자. 136m다. 9번으로 9번 136. 밀렸는데. 아, 캐리로 딱 136. 야, 딱 흘러가는 거 봐. 그린 엄청 빠르죠. 야, 아따 또 내려오네. 엄청 어려운 그림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가 왼쪽, 우측, 이렇게 약간의 S라인이에요. 근데 왼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서 약간만 왼쪽 보고, 17m 오르막. 어느 정도 쳐야 되나? 아, 약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약하네.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거 오르막인데. 슬리퍼 뭐, 필 때에서는 많이 하죠. 야, 약간 우측인데. 약간 내리막이고, 우측. 내리막, 내리막, 타라,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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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이제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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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내리막 잘 타네. 오케이. 또 슬리퍼. 제가 또 점수 많이 날 때 슬리퍼 계속 하거든요. 퍼팅하고 있을 때. 더블했네, 더블. 해저, 아, 해저드 빠졌지. 아니, 근데 트리플인가? 이거 트리플 했네요, 트리플. 해저드 빠지고, 슬리퍼 타고, 헤매고, 요거는 5번 얻으면. 약간 잡아 당겼다는 느낌 들었는데. 그래도 페어웨이 갔네요. 185면은 요건 이제 도전 오지죠. 우측에 해저드고 약간 아일랜드성의 그린이면서 우측으로 가면은 바로 빠지고 왼쪽에는 벙커고 나무에 가리면 또 안되고. 야, 딱 어렵네. 요거는 왼쪽 보고 페이드로 한번 쳐볼게요. 약간 왼쪽 보고 4번, 5번, 5번으로 그냥 약간 페이드라기보단 약간 열린다고 생각하면 똑바로 가다가 약간 저쪽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야. 이야. 잘 쳤죠? 그러니까 그냥 페이드라고 일부러 깎아쳐 있는 게 아닌 지금 뭔가 약간 제 타이밍이 드라이빙 아이언을 치니까 자꾸 조금씩 열리는데 그렇다라고 그걸 수정하기보다는 에이밍을 그쪽으로 놓고 그냥 똑바로 친다 생각하면 빨아서 열릴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굉장히 좀 잘 친 샷이 나왔습니다.
요걸 또 버디를 해야 더 기분이 좋은데 내리막이다. 와 이게 경사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내리막이 점점 심해지네요. 지금이나 그리고 여기는 또 오르막이고 여기는 푹 파여있는데 톡 건드려야 돼. 싸싸싸! 아, 맞다. 라이즈 내가 반대로 봤나? 반대로 그러네. 똑바로 치면 되겠지. 아, 깜짝이야. 잘 치샷은 버디로 해야 기분 나네. 아, 버디네. 아, 내가 투원이니까 이글 찬스였네요. 오, 이글 찬스. 어, 맞다. 17번 홀. 얘가 TPC 소머리에서 17번 홀 제일 유명한 홀이에요. 내 관중 있고, 뒤에 관중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티셔츠하면 여기 아일랜드. 여기서. 여기 아일랜드 홀이죠. 네, 여기. 그러면 뭐 선수들이. 한 번에 붙이면 굉장히 환호를 하고 뭐 빠지면 여기서 16개를 빠진 그 선수도 있다고 하던데 계속 쳐야 되니까 왜냐면 그린에 맞고 빠지면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린에 맞고 빠지면은 거기 놔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그린 안 맞고 바로 빠지면 여기서 계속 쳐야 되니까 자 한번 잘 쳐볼게요 TPC 소그레스 개배지 아, 피칭으로 치자. 짧아서 빠질 것 같아. 핀 위치가 지금 105m인데, 그러니까 앞핀에 105m면은 이게 보통은 자기가 생각하는 토탈 거리를 105m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런이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캐리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105m 캐리가 나면은 한 5m 굴러간 110m, 그냥 110m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채로 쳐야 105m 캐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잘 쳐보자. 오, 잘 들어갔는데. 야, 좀 오버했네. 확실히 피칭으로 이제. 오, 그래도 백스핀. 오, 다시 물로 내려온다. 오, 내리막. 오, 타격 붙었다, 타격 붙었다. 우와. 여기 그린, 이쪽 경사가 엄청 많은가 봐요. 딱 백스핀 먹고 거기서부터 사사사사사사삭 내려오네. 이야. 이러면 관중들이 환호를 많이 하죠. 4m 붙였다. 이야. 17번을 여기서 이제 우승 가다가도 여기서 다 빠져가지고 뭐 탈락은 그런 거 맞죠? 4m. 아, 세다. 계속 흐를 것 같은데. 내리막 타고 그래도 좀 더 눌렀네. 이거는 우측이 약간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우측. 오케이, 그래도 파했다. 제일 유명한 거에서 파했습니다. 77타 그렇습니다. 이미 싱글은 넘어갔네요. 여기도 유명한 홀이죠. 마지막 홀. 원래 티박스를 저쪽에 주고 이쪽으로 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저드 건너가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프론트 티니까 앞에 오는데 선수들은 여기 이 정도에서 칠 겁니다. 여기 해저드 건너가면서 여기 제 기억에 남아요. 18번. 헤비러프네. 90m. 100m 쳐볼게요. 헤비러프니까. 잘 들어갔는데. 아, 이게 헤비러프도 그렇게 많이 안 받으네.
아, 백스핀. 스핀량도 좀 계산, 요게 계산이긴 하지만 요게 스핀을 정확하게 실측을 하는 게 아닌 계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핀량 계산도 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계속 해보니까 제가 그냥 실제로 저도 그래도 구력이 있으니까 미스샷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뭐 잘 친 거 무조건 잘 쳐서 잘 되는 그런 게 아닌 미스샷일 때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린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그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 이렇게 가는 거 뭐 백스핀장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좀 잘 개선된 거 실측은 아니지만 잘 개선된 것 같다 그렇게 계속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미터 훨씬 내리막 맞냐? 12미터 내리막이 쭉 내리막이니까 태우면 굴러가겠지. 쭉쭉쭉쭉쭉쭉쭉 굴러가라 쭉쭉쭉쭉쭉쭉쭉쭉 태웠습니다. 이야 골적이 TV 중계처럼 그렇게 보네. 잘 태웠죠 그죠? 그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내리막도 쭉 가니까 그러면 12미터를 해도 실제 경기 빠른 그린에서 막 톡 치죠. 그럼 쩔쩔쩔쩔쩔쩔쩔 내려가 2미터 톡 아싸. 아. 그러면은 글돌랑이었는데 실제로 토탈 오 고오바 80안타 진짜 한 요 정도가 제 필드 스코어예요. 네. 그냥 뭐 적당하게 쳤다 그럼 80안타 82타 뭐 그리고 오늘 좀 잘 쳤네 그러면 싱글 아니면은 오늘 못 쳤네 그럼 85타 86타 그리고 오늘 오비랑 작살나고 뭐 48인치도 미친 듯이 지르면은 한 90타도 찍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스코어에 딱 기준이 한 80안타 82타 요즘에 되더라고요. 잘 치고 못 치고 평균을 냈을 때. 그래서 봤을 때 버디도 뭐 제가 요즘에 버디를 뭐 하면은 연달아서 뭐 몇 개도 한 3, 4개, 4, 5개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블, 트리플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상태에서 나타난 스코어가 이게 실제 제가 필드에서 칠 수 있는 스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느낌상. 근데 여기서 골프존을 치면 이렇게 안 나오죠. 골프존은 뭐 그냥 눈 감고 대강대화 쳐도 뭐 언더는 쉽게 치니까. 물론 골프존도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치고 그러면은 오버할 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골프존에서 칠 때는 무조건 아무렇게나 쳐도 2분 이상은 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제가 말한 골프 게임을 하느냐 뭐 필드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니까 게임이라도 좀 쉽게 하자 뭐 그래서 뭐 전쟁 중에 총 쏘면 뭐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맞추는데 뭐 게임으로 하면 잘 맞추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게임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필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필드 점수가 안 좋으면 여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필드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필드 게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아까 말한 어디에 떨어뜨리는 걸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키우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린에 가서 이런 것들, 경사들, 어느, 뭐, 퍼팅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게 좋아요. 요즘에 이제 골프존, G2를 다시 이제 해보겠다고 골프존을 좀 많이 치고 있어요. 가서 G2를. 근데 치면 칠수록 골프존은 치면 치, 아니면 골프존이나 아니면 다른 스크린, 우리나라 스크린 치면 칠수록 필드감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쉽게 치니까 뭐 20m 그냥 20m 불러주면 아무 생각 없이 툭 쳐도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필드 골프존이나 다른 스크린 게임을 하면 할수록 내 필드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자꾸 받아서 아 필드를 잘 쳐야 되는지 골프존을 잘 쳐야 되는지 지토로 해야 되는지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못 치면 무조건 잘 못 치는 거 필드도 못 치고 여기서 잘 치면 필드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 골프존 지토로 말고 그냥 이걸로 그냥 연습이 필드 연습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센서 성능이라든지 뭐 이 프로그램의 표현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공략 방법 이런 것들 코스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뭐 다양한 코스 여기 TGC에 들어있는 유명한 코스 US 오픈 코스도 있고 뭐 세인트 앤드류 뭐 코스도 있고 뭐 많거든요. 다양한 코스에서 제가 이제 계속 치는 모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브라볼 골프 여기 이제 나 TGC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밑에 여기 이제 카톡 아이디 더 댄서 진 만들어놨거든요. 여기로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뭐 가격이나 저를 이제 본사에서 뭐 직접 문의를 하시고 하셔도 되지만 저를 통해서 하면은 제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고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사 소비자 가격이 있고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